안녕하세요, 산도발입니다. 오늘 컨텐츠는요, 제가 추천하는 차박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. 제가 딱 해보니까 대충 어떻게 하면 차박이 좋을지,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차박에서 캠핑으로 넘어갈 때 실패가 없을지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. 늦게 도착했거든요. 차에서 잘 거고요, 위에서 세팅해 가지고 위에서 쉘터에 있다가 그렇게 할 겁니다. 갑시다. 네, 올라가시죠. 여기도 촬영 보조 하는데. 네. 차박으로 가야 되는데 텐트를 하나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쉘터형 텐트를 먼저 사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. 왜냐면요, 지금 동생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차에서 자고 여기 자고. 그러니까 이런 걸 사놓으시면 다음에 캠핑으로 넘어갈 때도 상당히 괜찮습니다. 캠핑 가서 이불 펴고 잘 거다 생각하면 여기다 이너 텐트만 이렇게 걸면 되거든. 그래가지고 요거를 사놓으면 이렇게 차박을 하다가 캠핑으로 넘어가시면 이너 텐트를 쓰시고 이제 장비를 하나하나 하시면 되죠. 오늘도 뭐 들고 온 거 없어요. 아, 난로, 테이블, 프라이팬, 뭐 촬영 장비, 요게 다거든요.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차박 첫 번째 세팅은 지금 이 도코돔처럼 쉘터도 되고 돔 텐트 안에 이너도 걸 수 있는 텐트를 구매하시면 자연스럽게 캠핑으로 넘어가실 때 괜찮아요. 이 저번보다 훨씬 만족하는 것 같은데. 네, 나이 좋네 이게. 진짜 자, 그러니까요, 어제 얘기를 계속해서 하자면요, 텐트를 처음에 구매하실 때 자립형 쉘터 느낌으로 될 수 있는 텐트를 구매하시면 차박하실 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잠은 차에서 주무시고 식사는 여기서 하시고, 그렇게 하면 텐트 관련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. 제 스타일로 말씀드리려면 저는 이런 거를 구매를 할 것 같아요. 저런 쉘터형 텐트는요, 철수 설형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편이 아니라서 차박하실 때도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. 한번 보시고, 요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제가 세네 번 차박해본 결과 요런 텐트를 구매하시는 게 아무래도 중복 구매를 피하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. 괜찮나 오늘은? 네. 술 많이 안 붓다 애가. 괜찮은데. 와, 새벽에 배 아프고 죽는 줄. 이 똥누르면 두 번 가대. 자, 두 번째로 차박할 때 필요한 게 요런 매트입니다. 이 밑에 가시는 뭐 자축 매트든 에어 매트든 요런 거를 해놓으시면 차에서 주무시면 등이 조금 베기거든요, 아무래도. 어, 근데 니 이름 뭐라 했노? 니 산소발 아닌데? 산소발 우리 동생인데. 그거. 니 뭐 하기로 디산발이야. 했는데? 아, 디산발? 등 베기드나? 아니, 나 괜찮. 맞지? 네. 그래서 요런 매트는 제가 쓰는 건 엑스패드 메가매트 듀오인데 조금 커요. 그죠? 좀 삐져나오죠? 그래서 요거는 본인 차에 맞으시게 매트는 사시면 나중에 캠핑하시더라도 요거는 다용도로 쓰기가 좋아요. 텐트, 그 다음에 준비할 거는 요런 매트. 매트를 사시면 좋고요. 어제 추웠어요? 괜찮던데요. 그리고
혹시나 여유가 되시는 분은 이렇게 침낭, 제가 침낭 리뷰는 따로 안 했는데 이런 거 침낭을 구매하셔도 좋고요. 아니면 집에 있는 이불 쓰셔도 돼요.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할 거는 그냥 성능 좋은 에어매트나 자축 매트 구매하시면 뭐 실패가 딱히 없겠죠. 근데요, 저는 개인적으로요, 이게 차박하면 이거 얘 열어놓고 차에 도킹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. 그런데 그거는 제가 왜 그거는 선뜻 말씀을 못 드리는 게, 그거는 이제 차박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라고. 그건 어째 차박 안 하면 무용지물이니까 저 같은 경우라면 아까 어제 쳤던 네. 쉘터 하나 그리고 매트. 내 그냥 내 생각에 이거 그 내 생각이니까 맞죠? 트집 다시 말기. 여기다가 부드러웠나? 다시 말기. 나 이거 우리 와이프하고 만들었는데. 점심 먹는 김에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.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고 점심 먹으려고요. 그렇습니다. 제가 차박을 뭐 많이 엄청나게 자주 다녀 본 거는 아닌데 대충 각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차박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 같으면 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캠핑 쪽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런데 이게 차박 전용 용품만 사시면 아무래도 캠핑으로 넘어가실 때 가끔씩 뭐 차박 즐길 때 사용하면 되긴 하지만 이게 현저히 활용도가 떨어집니다. 그래서 중복 투자를 안 하시려면 제 의견으로는 쉘터처럼 쓰실 수 있는 자립형 돔 텐트 하나 준비하시고, 그리고 캠핑으로 전환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는 성능 좋은 에어매트나 자축 매트 이런 거 있으시면 중복 투자는 적어도 피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차박을 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요거는 남자분들 한정일 수도 있는데 차박 갔다 오면요 차에서 뭔가 호라비 냄새 같은 게 끼더라고요. 왜냐면 불놀이도 했지, 술도 한잔 마셨지, 고기도 먹었지. 그러다 보니까 차의 냄새가 조금 배깁니다. 차에서 자면요 결로가 차에도 생겨요. 유리창 쪽에 수분이 가득합니다. 차 유리창에 이슬이 송글송글송글송글 다 맺혀 있어요. 차박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앞에 윈도우 다 닦아야 됩니다. 밖에 윈도우에 결로가 생겼으면 와이퍼로 닦으면 되겠지만 차량 내부에서 생긴 결로 같은 경우에는 아유 휴지로 다 닦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습기가 생기다 보니까 차량 안에 그 뭡니까 습기가 생기다 보니까 그 좀 그 습기에서 생기는 꿉꿉한 냄새 같은 게 어쩔 수 없이 차박할 때 생기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요 여기까지고요. 혹시나 뭐 차박에 대한 다른 의견, 캠핑으로 넘어갈 때 다른 의견 그런 거 있으시면 부담 없이 댓글 남겨주시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먹자, 익었겠다.